네, 정상합니다. 아키텍처 드라이브를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라고 하면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핸들, 무언가를 움직여주는 주체를 우리는 보통 드라이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의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엇. 여기서 우리는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은 결국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아키텍처 드라이브의 정의의 핵심 키워드는 아키텍처 구성에 영향을 주는 항목 또는 요구사항을 바로 아키텍처 드라이브라고 한다. 이러한 아키텍처 드라이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기능적, 품질적, 업무적인 어떤 요구사항들을 총망라하게 되죠. 이런 아키텍처 드라이버들이 이제 개수가 너무 많으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많은 요구사항들 중에서 특히 소프트 아키텍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나 또는, 뭐, 품질 시나리오, 퀄리티 시나리오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아키텍처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10개 이내로 하면 좋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아키텍처 드라이버가 얼마나 이제 그 효용성 있게끔 만드는 요구사항이냐는 그게 이제 품질 요구사항이거나 또는 뭐 기능적인 요구사항이거나 제약 조건이거나 또는,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유발 요인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아키텍처 드라이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키텍처 드라이버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아키텍처 드라이버의 구성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 드라이버의 핵심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기능적인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 제약 사항들, 그 다음에 품질 속성들, quality attributes. 그래서 이세 개가 아키텍처 드라이브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이게 이제 실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